자, 총론입니다. 오늘 배웠던 겁니다. 덧셈과 뺄셈. 덧셈,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 덧셈에 대한 성질, 뺄셈. 자, 헷갈렸죠? 덧셈은 삼각형의 법칙과 평행삼의 법칙이 있다고 했죠? 삼각형의 법칙은 뭐라고? 꼬리 잡기. 얘는 뭐라고? 꼬리 잡기. 꼬리 잡아주면 돼. 촥촥촥촥촥 있으면 여기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바로 뭐다? 나머지 이거 싹 죽여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하는 거다. 덧셈은 이거다. 꼬리 잡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다? 얘 죽여버리고 그냥 쫙 하는 거다. 삼각형의 법칙. 이거다. 됐죠? 그래서 덧셈은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얘가 같아. 얘가 같아. 같은 놈을 죽여.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가는 거야. 꼬리 잡기. 앞에서 뒤로 가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평행삼의 법칙은 삼각형의 법칙이 똑같습니다. 자,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줍니다. 그럼 평행삼의 등의 대각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 더하기 얘는 삼각형의 법칙과 동일합니다. 근데 계약적으로 평행사변이 대각형이 되는 겁니다.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AD가 있는데 AD가 뭐로 바뀌어? 이제 BC로 바뀌어요. BC로 바뀌기 때문에 꼬리 잡기. 결국 AC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평행사변의 대각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산법칙입니다.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입니다. 뺄셈 성립하지 않아요. 나눗셈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덧셈만 하고 있는 겁니다. 벡터는 지금 덧셈만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죠? 덧셈은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벡터 A와 벡터 B를 빼! 벡터 B 빼기 벡터 A는 다릅니다. 뺄셈은 성립하지 않아요. 덧셈만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고 결합법칙도 덧셈만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에서도 덧셈만 성립하는 겁니다. 벡터도 마찬가지야. 뺄셈과 나눗셈 성립하지 않아요.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네, 덧셈 성립하고 실수에서는 곱셈도 성립하죠. 네, 뺄셈과 나눗셈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준 거야. 알겠죠?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이런 벡터. 이런 벡터이 0벡터다. 라고 배웠죠? 0벡터. 크기가 0입니다. 크기가 0입니다. 됐죠? 그럼 임의 벡터 A에 대해서 0벡터끼리 더해주면 A 벡터를 벡터 A를 더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벡터를 더해주면 0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갔다가 돌아오면 착시 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뺄셈입니다. 뺄셈은요. 시점이 일치됩니다. 시점이 일치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지워주겠고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벡터 DB가 됩니다. 이렇게 증명은 이렇게 해서 벡터 DB가 될 것이고 덧셈은 이 꼬리가 잡힙니다. 꼬리가 똑같아. 없앱니다. 그러면 앞에서 뒤로 AC 벡터가 된다. 특징 우리가 이렇게 있어. 얘가 벡터 A이고 얘가 벡터 B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우리는 얘는 뭐다? 얘는 뭐다? 뒤에서 앞으로 뺀다. 얘는 이거 A에서 B를 뺀다. 헷갈리죠? 됐나요? 얘가 얘야. 그러면 얘는 뭐다?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벡터 A에서 벡터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D에서 B로. D에서 B로. 벡터 A, 벡터 B가 있어. 그러면 D에서 B로 간다 이거지. D에서 뺀 놈에서 앞으로. 뺀 놈에서 앞으로. A에서 B로 간다 이거지. 뒤에서 종점으로 간다. 종점길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게 무지하게 헷갈려. 기하에서. 기하적 의미가. 확실하게 개념 잡아주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한테 알아줄 수 있는 것들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됩니다.